저 심으려고요. 어, 얘 다른 애 요거 하나요? 이렇게 물 주시면 살아나요. 어, 그럼 여기 그거 팔아요? 어디요? 고추 심을 때 배? 초록색으로. 배? 예. 어, 나 봐야 돼. 이거 너가 잘 묶어봐. 대 이쁜 거, 초록색. 이렇게 큰 거밖에 없어요? 작은 건 없어요. 아, 나 요걸로 할래요. 네. 요거 정도요. 어? 아이고. 어머. 어머, 삼겹살은 그렇게 소중하게 돼. 알로하였으면 봤죠? 어머, 너무 놀랬다. 녹색애들한테는 너무 박해. 명식은 정말. 바람새 일고 주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근데 고추 때가 이따 커야 될 텐데. 이모, 이거 왜 빠졌어요? 야, 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아, 이모님이 이렇게 얇게 돼 있었어요. 아, 근데 왜 뽑아? 뽑은 거 아니라니까. 뽑았었잖아. 뽑은 거 아니에요. 손님이 튀어나와. 왜 뜨거워? 왜 뜨거워? 손님에서 웃는 거 무섭다.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튀어나왔냐고. 아, 이렇게 약간 여기 흙이 있어서 털었더니. 이게. 야, 털었는데. 너무 대충 왔어. 깊게 심어야지. 혹시 야무지지가 않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코끼리. 저 얘 요만 요것만 가져갈게요. 금방 심을 거니까. 그래, 다 심으면 되니까. 어, 그거랑 해서 얼마예요? 이게 뭐냐. 생명이란 말이야. 정말 용희 씨가 들고 있으니까 대파 같다. 정말 무성의하게 잡고 있다. 네. 너무나 무성의하게. 아무 예정이 없어. 진짜 통닭하고 너무 비교된다. 그죠? 네. 이모님 상관없죠? 상관없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도 어떻게 이걸 뽑을 수가 있냐? 왜 뽑았어요? 아, 뽑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흙이 있어가지고. 많이 파세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야. 네? 참나. 아니, 그걸 왜 뽑았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왜 이렇게 울어? 야,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관영아. 네네. 저 솔직히 얘기해줘. 그냥 궁금해서 그래. 네. 왜 뽑았니? 왜 뽑았니? 집요하다. 집요하다. 장난이죠. 저렇게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지키면 죽는다. 아유.